전국 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학력평가가 치러졌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접속자가 몰리면서 재택 응시 시스템이 마비돼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고교 학력평가 시험이 올해 처음 실시됐습니다. 전국에 95만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첫 시험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만큼 성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확진 판정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집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시간인 오전 8시 40분부터 재택 응시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 가까이 시험지를 내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시험을 보게 하려고 막상 들어가니까 접속 폭주로 되지가 않아서. 서울시 교육청은 확진 학생이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확진과 격리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학생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15만여 명. 접속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준비가 미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이트에서 미리 예상을 하고 순차적인 어떤 입장 시스템 그런 걸 마련해 뒀으면은. 두 번째 고교학력평가 시험은 다음 달 중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